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뭐 빅딜이 아니라도 스몰 딜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톤을 좀 다운시켜 놨는데, 그래서 이제 농가 방문하고 하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농가 방문 안 하고 중국으로 갔다면서요? 트럼프가 문제였어요. 트럼프가? 그럼 그렇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스몰들 이야기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빅들을 얘기합니다. 그럼요, 왜 그런데 도대체? 좀 이상합니다. 예. 이게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다가 여기서 툭 빠졌죠. 이게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겹쳤습니다. 하나는 중국 실무 협상단이 일단 뭐 농가 방문 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코멘트를 하냐면 스몰 딜보다는 빅딜을 주장을 해버렸고, 더 나아가서 미국민들은 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대선 전까지 협상 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럼 식으로. 선후 관계 어떻게 되니까? 저기 그 농가 방문 취소한 게 먼저입니까? 빅딜 얘기한 게 먼저입니까? 빅딜은 나중에 얘기했겠죠. 왜냐면 그 농가 방문 안 한다는 거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코멘트가 나왔었으니까. 농가 방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안한 거죠,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거 다 아는 줄 알았지? 일단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봐야 될게좀 있어요. 이게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들인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트럼프는 4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60%인데, 아, 그래요? 36%만이 재선에 우호적이고요. 근데 이거는 과거 오바마가 55%, 부시가 52%, 재선에 성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 그거보다 훨씬 높네. 그거보다 훨씬 높죠.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도 별로 안 좋은 모습이죠. 트럼프 형님이 좀 속된 말로 똥줄임 타시겠는데? 여기에다가 그 미국민들이 보니까 그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에 42%가 그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네, 민주당은 35%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됐을 경우에 경제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아졌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에서도 45대 25.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그 관세 분쟁에 있어서 이제 중국보다도 미국에 더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63%. 거기다가 그 만약에 이제 74%가 관세가 이미 미국 가계에 전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천억 달러에 대해,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50대 50 팽팽한 모습. 그러니까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 보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관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반면에 뭐냐면 67%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날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민들은 자신의 행보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걸 믿고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진행이 되면, 일단 뭐 관세 발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그 수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비 둔화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그게 금요일 날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약 4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처리를 합니다, 미국이.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 빨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생필품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비싸지면 기업들이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스몰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아졌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그렇게 변심을 해버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최근 들어서 스몰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저점 대비 한8% 정도 그렇죠. 올라왔거든요.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도 상승은 좀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 물론 이제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의 욕구들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거 보시면 다우지수나 S&P 500, 나스닥이 0.6% 0.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중국. 중국 쪽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건설적이었다, 긍정적이었다라고 한 거 그냥 집에 가놓고? 예. 이제 뭐 일단은 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트위트를 안 했습니다. 건설적이었다고 했는데. 예. 왜? 지금 유엔 총회 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트위트를 할 시간이 없겠죠. 아, 하던데. 하겠죠 이제. 아니 저기 그거 저 북미 간 저기 대화할 때도 트럼프 막 날아다니는데. 맞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트럼프의 발언에 따른 변동성을 좀 키울 수는 있겠는데 반대로 중국이 이번 협상에 대해서 건설적이라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시간 외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근데 이 상승폭이 한때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시간 외로. 근데 지금 0.68%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조금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 변동폭 자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42분이니까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의 흐름을 주목할 부분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먼저 9월 26일 날 목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이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마이크론에 대한 이번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예상보다 좋을 거다. 그 다음에 뭐 향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할 거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 보면 월요일 날 오늘부터 보면 존 윌리엄스, 제임스 블라드 뭐 이런 그 뭐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 발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들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대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월요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스트라타 데이터 컨퍼런스. 이거는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머신러닝, AI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의 상승이 좀 이끌 수가 있어요.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번 주 말에 또 유럽 종양학회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미국 쪽의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도 야기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해당이 없지만 동반해서 같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업체들도 뭐 삼성 바이오피스라든지 뭐 몇 군데가 같이 여기 참석을 해서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 초반에 트럼프의 발언,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협상이었다는 시사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위아래로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주 초반에는. 근데 이제 주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고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여타 기업들의 움직임.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한다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유입될 수가 있으니까 상승폭은 좀 제한된 가운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뭐 월 후반까지 오늘 또 한미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대북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테마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발적인 순환매도 좀 볼 그렇죠. 수 그래서 이제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좀 주목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저기 그 종목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짧게만 넷플릭스가 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뺏기잖아요. 그래서 애플 들어오지, 그 다음에 뭐 디즈니 런칭하지, 그 다음에 아마존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여타 다른 데도 다들 이쪽에 스트리밍 쪽에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한 3일 정도 계속 빠졌다고 여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얼마 전에 또 런칭을 했잖아요. 가격도 $4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품목들, 영화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꼭 그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죠. 조금 있으면 이제 공짜 영화도 많이 풀리겠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